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궁경부암은 한 해에 3,500명 정도, 900명 정도가 사망합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인데 자궁경부암까지 가기 전에 예방백신을 통해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3명 정도가 목숨을 잃게 되는 굉장히 여성에게 흔한 질환입니다. 비형간염 예방주사나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는 간암이나 자궁경부암으로 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인 여성 10명 중에 한두 명, 성인 남성 10명 중에 한 명이 감염될 정도로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입니다. 그중에서 16번, 18번이 가장 자궁경부암으로 많이 가는데 이렇게 고위험군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는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2016년도에 대한민국에서는 만 12세, 13세 의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무료로 놔주고 있습니다. 올해가 2019년이잖아요. 2006년생 1월 1일부터 2007년생 12월 31일까지는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두 번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일본에서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았더니 뇌성마비가 걸린다 이런 논문을 보고한 적이 있는데 그게 쥐를 상대로 한 실험이었거든요. 뇌의 장벽을 지나가는 주사까지 같이 맞은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정정 보도를 했고요. 지금은 미국 WHO나 일본 후생성에서는 그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이 몸에 해롭지 않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 이상 반응은 실신이나 어지러운 구토였는데 보통 병원에서 20, 30분 정도 있으면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고 링거를 맞거나 누워서 쉬었다 하면 되는 거고 사망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려한 것처럼 자궁경부암 예방주사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서 시작되는데 평생 여성 10명 중 8명 정도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보통 외음부에 생겼다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 고위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경우 자궁경부암, 질암, 외음부암 그리고 남성의 경우는 고환암이나 항문암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 경험이 없는 청소년기에 맞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도에 NIP 국가예방사업으로 만 12세, 13세 여아에게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있고 남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무료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자궁경부암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미국 질병예방센터 CDC에서 발표한 것이 자궁경부암의 이완율 및 사망률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9세에서 26세는 성 경험이 없는 나이를 말하거든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성관계하는 나이를 봤더니 만 13세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55세 혹은 중년의 여성들도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중년에 활발한 성생활을 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9세에서 14세는 보통 두 번 접종을 하고 그 이후 나이는 세 번 접종을 권합니다. 한 번으로는 접종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이나 두 번 받다가 그만둔 경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16년도에 맞지 않는 사람 8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73.6%가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방접종 피해자 센터에서 예방접종 이상 반응은 0.0008%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하루에 3명 정도가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성관계에 노출이 되면 자궁경부암의 이형성증이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거나 자궁경부암에 이상세포가 있는 경우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권고드립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그리고 여성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성관계를 하는 남성분들도 같이 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자궁을 지켜주세요.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